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정환영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좀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큰 성전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내가 올해로 나이가 95입니다. 내일 모레면 96. 고향을 떠난 지는 사실은 50년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성전을 베풀어 준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향이 역시 고맙다. 고향이 너무 고맙다. 그리고 넓게 말하면 조국도 고맙다. 이곳이 다 고맙고 길로 가는 사람 다 고맙다. 남한가치도 고맙고 참새도 고맙다. 흙 한 불 터지는 것도 고맙고 고맙다. 그래서 이제 좀 설이 쉬고 나면 또 글속에 묻혔던 벌레가 다 나올 것이다. 그래서 오늘 땅을 데리는 데서 제대로 살살 데리고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말 하려고 했습니다. 고맙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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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아주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. 잠시 무대를 전환하는 동안에요, 백수 정환영 선생님의 수상 경력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1967년 김천시 문화상, 그리고 1974년 한국문학상, 1979년 제1회 가람시조문학상과 1984년에는 중앙일보 시조대상, 1989년 육당문학상, 1995년에는 은광문화훈장, 1999년에는요 만해시문학상, 그리고 2004년에는 제1회 육사문학상, 그리고 2007년 유신특별상과 2008년 현대불교문학상 수상 등 아주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. 현대 시조문학의 큰 버팀목이 되신 백수 정환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정환영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도 드렸는데요.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.